25번 문제는 일종 분말 소화약제가 1차 예분했습니다.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을 의미하고요. 자, 이 기준으로 요만큼의 탄산가스, 즉 CO2를 의미하겠죠. 만들어졌다면 몇 킬로그램의 탄산소나트륨이 사용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종 분말 소화약제는 NaHCO3, 탄산수소나트륨 이거죠. 얘가 1차 열분에 되면은 Na2CO3라고 하는 탄산나트륨과 그 다음에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와 H2O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트륨 여기에 두 개 있네요. 따라서 이 앞에도 2를 곱해줍니다. H도 두 개니까 여기에 두 개. 탄소 두 개. 하나, 둘. 산소는 원래 세 개 있는 것이 또 곱하기 2를 하면 여섯 개니까 3, 5, 6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출 수가 있죠. 이때 나트륨 원자량은 23이네요. 얘가 23 더하기 수소 1 더하기 탄소는 12 더하기 16 곱하기 3은 48이 됩니다. 이 값은 84g이 되고 84g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2를 곱해줘야 하겠죠. 2 곱하기 84g짜리 물질이 이렇게 분해를 하면 만들어지는 물질들 중에서 뭘 물었습니까? 탄산가스 물었습니다. 얘는 여기 있죠. 1몰이네요.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은 부피 얼마라고요? 22.4리터 외웠죠. 그래서 2 곱하기 84g짜리 물질이 분해할 때 CO2는 22.4리터가 만들어지던데 우리 문제에서는 똑같은 상태에서 이 CO2가 얼마 나왔습니까? 2 세제곱미터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과연 처음 물질인 얘는 몇 킬로그램이 분해를 했을까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단위를 보시면 처음의 단위는 그램이었죠. 이때 부피는 리터였습니다. 갑자기 문제에서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바뀌었죠. 단위만 봤을 때 1000배 늘어났으니까 그램에서 역시 1000배 하면 킬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을 비례식으로 1이 곱하고 1이 곱해서 갖게 놓습니다. 자, 22.4 곱하기 X는 이거죠. 1이 곱합니다. 얘는 168인가요? 16, 8, 16이니까 그래서 168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X값이 얼마냐? 답은 15kg이 나온다는 겁니다. 1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 상대 습도를 몇 프로 이상 되게 하는가 물었습니다. 법령상 조건 세 가지입니다. 정전기 제거 방법, 접지할 것, 공기를 이온화시킬 것, 공기 중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높일 것.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하죠. 자, 답은요. 공기 중 상대 습도가 몇 프로입니까? 70% 이상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기 중에 습도는 습도인데 어떤 습도라고요? 상대 습도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만약 얘를 절대 습도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말이다라고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기출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술 비해 약제 방출 방식 중에서 전역 방출 방식 소화설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국소 방출 방식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역은 어쨌든 약제를 뿌리는 것이 전체 구역이라는 의미고 국소는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만 뿌리는 것인데 자 1번은 발화 위험 및 연소 위험이 적고 광대한 실내에서 특정 장치나 기계만을 방어하는 방식은 전역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방어구역 전체에다가 방출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의 구획을 밀폐해서 CO2가 바로 불연성 가스입니다. 얘를 방출하는 것. 답은 2번이 바로 법상에 나와 있는 이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이다. 이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